되겠다. 이거 본인 스스로 약간 미화시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크게 온 거예요. 사람마다 와이프, 그런 게 있죠. 와이프한테 가서 이걸 꼭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. 지금 그 감정. 예, 이 감정을.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걸 쫙 설명을 해줬어요. 물론 100%는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. 제 네. 생각처럼.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 나름대로 또 좀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니까 스케이트보드는 연습한 만큼 되는 그쵸. 거고 와이프한테 100% 전달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죠. 불가능한 거 같아. 그 무엇이든.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이제 아내에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넌 몰라도 돼. 설명해도 뭐, 몰라 이런. 설명해도 몰라 무시하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.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. 네,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좀 조금 연습을 해서 어느 날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애랑 와이프를 데리고 파크를 같이 갔어요. 아, 보여주려고? 가, 보여주려고. 아, 이거다. 타고 있다. 이거다. 괜찮다라는 것도 있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. 내가 이 정도다. 아, 이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연마했어. 한 6개월 후에 파크에 데려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짜장면 시켜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있는 척하다가 딱 약간 발표회 같은 느낌으로. 예예. 예. 한번 볼래? 나 타는 거? 뭐 이러면서 이제 나 이제 올라갔죠. 올라가서 이제 딱 저는 되게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딱 했는데 반응이 뭐 되게 굉장할 줄 알았거든요. 막 우와 이럴 줄 알았거든요.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보긴 본 것 같아서 가서 제가 물어봤죠. 어떠냐고. 그랬더니 반응이 아니 뭐 이게 다야? 뭐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동영상 검색했을 때 막 이런 걸 봤는데 예, 예, 예. 야 이것만 보니까 이런 거 기껏, 기껏해야 비탈 잠깐 올라갔다 거기서 턴 한 번 하는 거 뭐 그런 거 연습할 때거든요 그때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죠. 어려워요. 보기랑 하는 거랑 정말 다 다른데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. 이거는 어떤 스포츠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뭐 어떻게 저쩌고 뭐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죠. 해도 된다. 그 대신 좀 조심해라.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. 다른 걸 좀 절제해 줘야지.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금 담배 끊었거든요. 담배 피울 때 연관이 있나요?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고 내가 이런 거 절제한다 안 좋은 거 지지를 더 하겠죠. 그렇죠. 그 대신 보드만 타게 해줘. 뭐 이런 거죠. 정말 그렇게 저기 하나. 아, 근데 진짜 매력 있어요. 정말. 그러니까 과정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이 그쵸? 남자분이 거기에 빠지게 된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돼. 제가 우리 아빠가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근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. 저는. 낚시를 가면 대여섯 마리 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쵸. 그리고 요만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. 막 그 자리에서 막 회처 먹고 매운탕 그렇죠. 하는 줄 알지.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마리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렇죠. 과정을 아니까 아 이게 이래서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걸 낚아서가 아니라 그걸 같이 공감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. 저희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항상 집에 안 계신 거예요. 그때 저는 알았어요. 아 취미가 있는 남자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. 등산, 낚시, 바둑 좋아하는 남자는 피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남편의 취미는 저예요. 그냥. 저예요 그냥. 취미가 뭐야? 아, 뭐야? 저기 고용된 거 아니야? 아니야. 오로지 저랑 노는 것만 좋아하고. 와. 그 사람 안 됐네. 남편의 모든 약속은 저랑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이고 그리고 그냥 다 끝나면 항상 집에 오고 저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재밌대요. 아주 재밌겠어요. 둘이서 그냥 마냥 재밌는 거예요. 네. 복이네, 아니, 복이야. 브라시 취미. 근데 제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남 일인 것 같아. 맞죠? 남 얘기. 김구라 씨는 제일 관심 있는 남 얘기에 대해서 관심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. 근데 이제는 옛날에 그거를 좀 퀄리티가 낮게 네. 뭐 무조건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약간 걱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남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남 얘기할 때 눈이 바짝바짝바짝 거려요, 김구라 씨가. 아나운서 취미는 뭐예요? 취미 없는 거
것 같아요. 아. 남자 아나운서들이 좀 다 뭐 딱히 뭐 애처가 기질이 있네요. 저는 그릇 만드는 거에 완전히 그냥